삼성전자, 정상에 올라라. 충격적인 숫자. 올해 상반기 삼성그룹 전체가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삼성전자 이외의 계열사가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. 그룹 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%대에 달한다. 그러나 소폭이나마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.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O스코어에 따르면 5일 기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의 영업이익 총합계는 약 32조 6204억 원으로 집계됐다. i65 티니피컴 ZN24VP T인지가 가운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조 5112억 원,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약 2조 1092억 원이었다. 이를 비중으로 환산하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.5%, 나머지 계열사들의 영업이익 비중은 6.5%였다.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약 23조 9649억 원으로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의 비중이 94.8%였다. 나머지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의 비중은 5.2%였다. 다시 말하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은 1.3%포인트 낮아졌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비중은 그만큼 올라간 것이다.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.3% 증가했다. 동시에 지난해엔 다소 부진했던 일부 계열사들 역시 올해 상반기 실적이 회복되면서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. 삼성 SDI의 경우 작년 상반기 때는 약 619억 원 적자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224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. i67 티니피컴 EH6RJHY TNG 삼성전기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약 360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약 3.8배를 더 거둬들였다. 호텔 신라도 올 상반기 지난해의 4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. 단 여전히 그룹 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이 95%에 육박하고 삼성전자 사업부 중에서도 반도체 사업이 속한 DS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큰 상황임은 변함이 없었다.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서 DS의 영업이익 비중은 76.9%로 지난해 상반기 비중보다 커졌다.